자, 이번에 신규 근하신년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예, 아바레스트 요 친구인데 생긴 게 아주 괴상하게 생겼어요. 자, 여러분들, 정확히 1년 반 전에 흑영, 그리고 작년에 퀀텀, 그리고 6개월 전에 산달폰, 지금 3콤보, 3콤보로 제대로 지금 강력한 초강력 무기를 조져놨기 때문에 유저들 눈이 이제 상당히 높아졌어요. 이번 아바레스트가 과연 지금 보면은 뭐 스킬도 되게 많아, 뭐 특수 기능이 3개, 뭐 너무 많아요. 지금 스킬도 뭐 코스믹 블랙홀, 코스믹 아머. 예, 일단은 요거 보도록 하고. 자, 아바레스트. 야, 이거 뭐 지금 훈련소. 야, 지금 이거 야, 훈련장 들어가면은 이거 지금 화면 다 가려요. 지금 애가 설명이 뭐야 이거. 야, 드는 것부터 뭐야 뭐 창을 들듯이. 야, 뭐냐 이거. 야, 뭐 마우스 우클릭 꾹 누르면 뭐 코스미 웨이브, 우클 누른 채로 좌클하면 블랙홀. 뭐야 이거. 뭐 게이지도 50발까지 있네요. 뭐냐 이거. 코스믹 아머. 뭐야 이건 또. 아바레스트를 일정 시간 사용하여 적을 타격하면 자동 발동하여 광채를 발산한다. 죽음에 이르는 공격을 받으면 해당 공 아니 이따 퀀텀 따라하네 또 이거. 아, 뭐야. 해당 공격 방어하고 자동으로 코스믹 웨이브. 이게 이제 내가 잡히면 빵 이렇게 한다는 건가? 자, 우클릭 꾹 눌러볼게요. 코스믹 웨이브 써볼게요. 뭐야, 뭐? 아씨, 뭐야 이거? 이게 나온다고? 이게 나온다는 거야, 잡히? 아니 소리부터가 그냥 우주의 그 약간 심오함을 나타내는 듯한 진짜 젖 같은데요, 그냥 소리부터? 이거는 데미지가 좀안 좋아? 생각보다 데미지가 생각보다 안 나오긴 하네. 자클. 와, 야 연사. 연사 야무지다. 설마 이거 에이밍 무기인가? 자, 일단 점프샷 다 튀어요. 야, 내 3인칭 한번 볼게. 아니 에이모드 연사가 쉬발이고 말뚝딜. 아니 야, 유리 깨지는 소리 나. 야, 뭐야? 와, 이거 DPS는, 야, 이거. 일단 점프샷 튀는데. 오, 에이모드가. 근데 이게 약간 이게 에이밍 무기야. 에임 보정 없어. 에임 보정 없어가지고 엄청 운영하긴 그렇게 쉬울 것 같진 않아요. 자, 일단 무빙샷 느껴볼게요. 예, 무빙샷 그냥 다 박혀요, 이거. 약간 오버워치처럼 이제 그냥 에임만 갖다 대면 다 맞아 이거. 이렇게 에이밍만 트래킹 해주면은 다 맞습니다 그냥. 요런 느낌. 한탄창에 100발인데 잠깐만, 3인칭 좀더 과감한 좀한뭐 별거 없네 여기에. 어, 요렇게 돼 있어. 아, 이거 잠깐만, 360도야? 아, 360도구나. 어우야. 아, 5m. 일단 딱 촉수거리 될랑말랑 정도의 리치를 갖고 있어요 지금 뒷각이. 예, 촉수 딱 될까 말까 리치고, 요 터지는 건 생각보다 딜이 약하네. 예, 블랙홀이 아, 이 속도로 나가는 거야. 투사체 느낌. 약간 그 사이킥 이제 그거 마냥 사이킥 음표 마냥 나가네. 어, 이렇게 관통돼 대바 느낌으로. 근데 속도는 좀 느리긴 한데 약간 대바 느낌으로 쏘는 거구나. 페일이나 걸어 와봐요. 걸어 와봐 아저씨. 아니 확실히 에이밍 무기라. 어우, 야 잠깐만, 이거 경직은 간이한테 경직 안 돼요 에이모드는. 어, 러잉 날개 바로 부서지고. 경직 어때 경직. 어, 잠깐, 뭐 나갔는데? 에이모드가 생각보다 파괴력이 좋진 않은 것 같아. 난 에이모드만 쓰면 뭐 깨지냐? 아, 한 번씩 깨지는 게 있구나. 발로끼건 총 마냥 깨지는 게 있네 한 번씩. 자, 이거 일단은 이거 우클릭이 패스드로는 안 돼요. 좌클릭은 패드가 되는데 우클릭이 패드가 안 돼. 이렇게도 나가?
야야 데미지가 날개 잘 깨지네. 요 블랙홀은 내가 에임 두는 곳에 깔리는 건지 내 주변에 깔리는 건지 좀 약간 이거는 봐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에임 둔 곳에 깔리는 것 같아. 아까 보니까 내가 여기 두니까 그쪽이 깔렸거든. 자, 그 다음에 우클릭 하면서 블랙홀. 와우! 와! 야, 블랙홀이 찐퉁이네, 이거! 대바의 상위원으로 나가버리네. 야, 문 넉백이, 씨발, 문. 자, 여기다 두게요. 정확히 에임 두는 곳은 아니고 에임이 거리에 따라가지고 사정거리는 좀 바뀌긴 하네. 내가 여기 뒀는데 여기 깔렸으니까. 야! 블랙! 야, 완전히 대바네. 대바 느낌처럼 빨려 들어가네. 완전 근데 빨리는 느낌이 보이드급이야. 야! 보이죠? 보이드급으로 빨리네. 야, 이거는 오케이. 뒤에서 존나게 안전하게 이런 느낌. 야, 근데 나와 러인할게 안 깨지네? 야, 잡아주세요. 야, 이거 한번 보자. 자, 잡으면 나 어떻게 돼? 야, 이거 깨져? 아, 깨지고 끝이야? 잠깐만, 이 부분에서 퀀텀이 좀 나오. 야, 블랙홀이 찐이다. 근데 블랙홀 범위가, 야, 근데 러잉한테 좀 취약한 편인 것 같아요, 내가. 야, 근데 블랙홀이 맛있네. 코스믹 아머가 퀀텀보다는 좀 하이원인 것 같아. 퀀텀은 아예 사라져버리잖아. 근데 얘는 잡고 나서 그냥 잠깐 방어막 깨지고 다시 거기에 있으니까 완전 널널한 것까진 아닌 것 같아. 생존력이 매력은 확실히 있는데 막 야 이 새끼 진짜 우주 파괴급이다 그 정도는 아니거든. 근데 놀라운 거는 퀀텀이랑 산달폰도 처음 나왔을 땐 거의 쓰레기 수준이었어요. 근데 얘는 지금 이 상태로만 봐도 일단 쓰레기는 아니잖아. 절대로 일단은 무조건 웬만한 밸런스 좋은 근화신형급은 나와.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흑연급 버그 성능이 아닌 이상 에픽과 근하, 에픽이나 근화신녀는 무조건 상향을 해요. 예. 블랙홀은 확살 안 먹어요. 와, 블랙홀이 진짜 매력적이긴 하다. 블랙홀이 진짜 매력적이긴 해요. 예, 이건 확실하긴 하다. 긁고 또 긁어주나? 보자, 바로 잡히나? 무적이 있긴, 무적 시간이 있긴 하네. 바로 따이진 않네. 무적이 어느 정도 있어. 질죽힌 거 마냥. 버리고 샀을 때, 버리고 주었을 때 이 게이지가 게이지 유지는 되네요. 퀀텀이랑 얘 중에 누가 더 잡기 쉽냐라고 물으면 얘가 더 잡기 쉬울 것 같긴 해요. 네, 일단 퀀텀은 이 A 모드가 그 스플래시성도 있잖아요. 얘는 스플래시성이 없어. 터져야 스플래시성이 있어. 야, 이 블랙홀이 진짜 재밌다. 블랙홀이 찐이야 이거는. 근데 이거 제가 봤을 땐 좀비 대량 학살은 힘들지 않을까. 이거 학살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냐 그러면? 이거 학살키는 절대 안 나와요. 이거 코스믹 얘는 내가 봤을 때 블랙홀 원툴인 것 같아. 근데 블랙홀이 진짜 너무 재밌어. 이게 너무 재밌어. 그니까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 지금 막, 살상력 쪽으로 약한 게 커버가 돼. 이 블랙홀이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너무 좋아. 이게 지금 이 쏠 때 쾌감이 지려, 그냥. 이거 하나로도 진짜 고점을 줄만한 무기야, 진짜. 이게 진짜 미친다니까. 이게 진짜 볼링공 다 볼링공 해가지고 스트라이크 당한 스트라이크 뜨는 느낌이야 이게. 아머가 확살이 돼? 그러면은 님들 저 잡아봐. 이거 살상력이 안 나와. 이거 어우씨. 야, 이거 좀 힘들어.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도망다녀야지. 이렇게 이거는 딱 불톰이나 흑영이 무조건 있어야겠다. 불톰 흑영이, 물론 퀀텀도 불톰이나 흑영이 있어야 되긴 해요. 근데 퀀텀보다는 자기 방어가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스턴보다는 막 진짜 돌아다니면서 옆으로 찍는 무기는 아닌 것 같아. 왜냐면은 얘 같은 경우는 돌아다니다가 좀비 갑자기 턱 맞으셨어. 그럼 퀀텀은 빡! 바로 밀치잖아. 근데 얘는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일단 경쟁용이잖아. 다 넉백이 없잖아. 돌아다니면서 깡패짓은 못하는 무기인 것 같아. 네. 약간 명당에서 각재가지고 블랙홀? 아니면 무기 뒤지게 뿌려놓고 블랙홀? 약간 그런 느낌인데 맛있긴 해. 확실히 무기가 매력적이고 맛있는데 그냥 딱 그냥 그러니까 밸런스 적당한 에픽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느낌 지금? 야 근데 블랙홀이 아니 그냥 아니 내가 밸런스고 자시고 블랙홀이 너무 좋아. 블랙홀이 너무 재밌어. 그냥 좋은 건 둘째 치고 너무 재밌어. 이게 너무 매력적이에요. 이거를 꾹 누르면 안 되고 웨이브를 좀 끊어쳐야겠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끊어치는 거네. 근데 끊어치고 나서 후딜이 또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장전 상태에서 블랙홀을 쏠 거면 좌크를 좀 꾹 눌러야 돼요. 좌크를 꾹 눌러야 나갑니다. 이렇게 우클릭 게이지 다 썼을 때 블랙홀 나가게 하려면 꾹 눌러야 돼요. 좌클릭 보세요. 자 지금 자 지금 게이지 다 썼죠. 게이지 다 쓴 상태에서 좌클릭 그냥 누르면 안 나가요. 블랙홀 꾹 눌러야 나가요. 좌클릭 꾹 눌러야 나갑니다. 아 확실히 이 운영 부분에서 좀 힘들어. 이 게이지 운영에서 힘들다. 이건 확실해요. 게이지 운영 부분에서 힘들어요. 예, 게이지 운영이 왜 힘드냐. 한번 끊으면은 스르륵 하고 되기 때문에 우클릭 한번 끊으면 스르륵 하고 이제 후딜이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 좀비가 러인 꽂고 오거나 이런 식으로 각지는 애가 무조건 있어. 간이면 되고 그럴 때 좀 위험하긴 하네. 왜냐면은 내가 봐봐 지금 정확히 어떤 빈틈이 크냐. 지금 보면은 자 지금 제가 이제 이거를 끊었을 때 이 후딜 때는 다시 하려면은 이거밖에 없잖아. 경직밖에 없잖아. 한번 끊고 나면 봐봐요. 한번 끊고 나면 그 다음에 경직밖에 없어. 그 다음에 일단 후딜도 있는데 거기에 다음에 공격할 게 없어. 블랙홀을 써야 될 수밖에 없어. 이 부분에서 게이지 운영이 좀 힘든 것 같긴 해요. 예. 네. 자 블랙홀 범위 보게 일렬로 서주세요. 한 60도 각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한 60도 각도 나오는 것 같아요. 요런 느낌. 매력은 확실히 매력은 다른 무기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력은 뛰어난데 그냥 딱 딜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밸런스가 맞는 느낌인 것 같긴 해요. 네. 아 요게 근데 진짜 미쳐 진짜. 아 이거 쓸 때 쾌감 지린다니까. 말이 안 된다니까. 이게 쾌감이냐. 이거 봐봐. 이게 진짜 개지려요 진짜. 이게 이거 하나 보고 사는 거야 얘는 지금 진짜. 이게 진짜 다른 무기는 절대로 따라올 수가 없어요. 예. 네. 이거 쓸 때 진짜 쾌감 지려. 근데 이거 진짜 일단은 리뷰는 여기까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근화신년 리뷰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예. 네.